여러분 안녕하세요, 뽕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통오겹구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맛있겠죠? 네, 맛있습니다. 통오겹살을 에어프라이어로 저온 조리한 후 껍질 부분을 기름으로 튀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쯤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 크리스피 껍질이라고 예상하실 겁니다. 고기를 요리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만들어 보고 싶은 크리스피 통오겹구이입니다. 비주얼이 끝내주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사삭 깨지는 껍질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춰볼까요? 이렇게 만드시고 한입 드시면서 실제로는 튀긴 껍질이 고무처럼 질기고 개껌처럼 딱딱한데 내가 요리했기 때문에 씩씩하게 씹으면서 오 크리스피한데 대박 이렇게 자기 체면 거신 기억 없으신가요? 사실 저도 있거든요. 뽕셰프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처럼 크리스피 껍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독살의 대가 고든 램지 형님의 통삼겹 요리입니다. 너무 유명한 요리죠. 제가 초반에 뜬금포로 크리스피 껍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램지 형님의 통삼겹 요리에 크리스피 껍질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껍질이 없는 통삼겹으로 고든 램지 형님의 통오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껍질이 없는 삼겹이기에 크리스피한 비주얼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뽕셰프 삼겹으로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겹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무슨 고든 램지 통삼겹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고든 램지 통삼겹이 아닌 중든 램지 통삼겹이라고 불러주셔도 뭐 괜찮습니다. 유치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한국식 고든 램지 통삼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껍질을 제거한 통삼겹 덩어리입니다. 동네마트에서 제가 원하는 폭으로 썰어서 2kg 세근이 조금 넘는 양에 47,500원에 구입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삼겹은 한국돼지가 최고입니다. 그죠? 오늘도 오븐 대신 13L 대용량의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할 거고요. 에어프라이어 전용 팬에 사이즈에 맞게 잘라줍니다. 남은 삼겹살은 적당히 잘라두었다가 나중에 구워가 소주랑 캬 이거 아니겠습니까? 램지 형님처럼 칼집부터 내줍니다. 오겹이 아니기에 너무 깊이 내지 마시고 살짝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껍질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껍질 있으면 이렇게 칼집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겹의 껍질이 아니라 삼겹의 지방이 크리스피해지면 진정 부드럽고 바삭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크리스피가 탄생합니다. 칼집을 내고 나면 소금을 지방 쪽에 골고루 뿌려서 수분을 끌어내도록 합니다. 수분을 뽑아내는 동안 야채를 준비합니다. 램지 형은 펜넬이라는 채소를 썼지만 구하기 귀찮죠. 그냥 양파 쓰셔도 됩니다. 펜넬 500g 한 개에 8,000원씩 합니다. 8,000원이면 양파 실한 놈으로 5kg는 삽니다. 펜넬 살도 아껴서 수입 삼겹 쓰지 마시고 한돈 사는데 투자하세요. 한돈 사랑 나라 사랑. 마늘은 한 번씩 짓눌러서 대충 썰어줍니다. 본격적으로 불 지피고 요리 들어갑니다. 풀코팅 후라이팬에 포도씨를 넉히 둘러주고 채썬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달달달달 볶아주다가 향이 올라올 때쯤에 못내 아쉬웠던 펜넬 시드 한 줌과 추가로 큐민 시드를 조금 넣고 볶아줍니다. 향이 아주 스트롱한 놈들이죠. 향이 아주 넘쳐 흐릅니다. So nice.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짝 마른 월계수잎 3장 쪼개놓고 살살살살 볶아줍니다. 아까 소금 뿌려둔 통삼겹 있죠? 수분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수분을 한번 키친타올로 흡수시켜서 제거해준 후 지방층을 시어링 해줍니다. 와 쉘이 치적뿐입니다. 오늘은 잡내 걱정은 하지 맙시다. Smells good. 요정도 비주얼이 나오도록 바짝 구워주고 정자세 들어갑니다. 다음은 화이트 와인인데요. 비싼 거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형마트에서 4,900원이면 750ml 맛난 걸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인은 Dos Copas입니다. 스페인어로 두 잔이라는 뜻입니다. 화이트 와인을 자작하게 부어서 알코올은 날려보내고 향만 더해줍니다. 와인이 뻐글뻐글 5분 정도 끓고 나면 육수를 넣어줘야 하는데 저는 뜨거운 물 300ml에 치킨 스톡 밥숟갈로 두 스푼 넣고 녹여준 후 넣어주겠습니다. 지방층 아래까지만 올라오게 해주세요. 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에어프라이어에 넣을 준비를 합니다. 끓여서 온도를 올려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에어프라이어 안에서 통삼겹이 곧바로 잘 익을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용 오븐팬에 먼저 고기를 건져서 중앙에 위치시켜주시고 끓고 있던 육수와 건더기를 옆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크리스피한 껍질에 마늘의 향을 얹어주기 위해 다진 마늘을 골고루 올려주고 오일도 살짝 뿌려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마늘은 타버립니다. 나중에 과감히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2시간 정도 돌려줍니다. 잘 익었는지 온도계로 나중에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1시간 반 정도의 심부 온도가 70도까지 도달했더라고요. 완벽하죠? 비주얼 끝내주죠? 퍼펙트! 크리스피한 껍질 ASMR 들어갑니다. 헐 대박 좀 쩌는 듯 고기 한번 맛깔나게 썰어보겠습니다. 껍질은 없지만 상당히 크리스피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와우 I cannot express my mind. So amazing. 육즙 대박이죠? 고기 좀 썰어봅시다. 플레이팅 할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플레이팅은 나중에 하고 먼저 먹어볼게요. 고기 한 조각 Come on baby.
요미요미 야미야미 겁나 맛있습니다. 살얼음 같은 겉면의 바삭함과 풍부한 향미의 속살이 요리를 만든 저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맛입니다. 오늘 봉쉐프의 고든 램지 통삼겹 어떠셨나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최대한 램지형의 레시피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제 느낌은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수육반 구이반 느낌의 맛있는 통삼겹 요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 정통 방식으로 수육을 삶은 뒤에 지방 쪽만 후라이팬에 지지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넣어 구워내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맛있으니까 램지 형님 인정. 오늘 봉쉐프의 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엄청난 비주얼의 고기 요리가 준비될 예정이니 꼭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봉쉐프의 요리는 매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은 한 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봉쉐프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빠빠.